안녕하세요. 몽골 똑똑이. 안녕하세요. 서풍족 영입니다. 오늘은 우연이 없이 몽골 여행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2018년도에 몽골 여행을 한번 다녀왔었고, 2022년 6월에 또 여행을 다녀왔었죠. 설명할 만하지 않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몽골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푸르공은요, 자동차예요. 근데 이 차가 뭐냐면 러시아 군용차라고 해요. 오프로드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보통 몽골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차가 이 푸르공이 아닐까 싶고요. 몽골에는 아직도 시골에 유목민들이 존재해요. 그 유목민들이 이사를 다니면서 짓는 집을 게르라고 해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묵을 숙소죠. 몽골 여행을 가실 때 고비로 갈 것이냐, 홉스골로 갈 것이냐 이렇게 나뉘거든요. 홉스골은 호수의 이름이에요. 고비는 사막이란 뜻의 몽골어고요. 그 유명한 사막 이름은 홍구린 엘스예요. 빌게는 앞으로 저희가 같이 여행을 다닐 가이드의 이름이고요. 투그릭은 몽골의 화폐에 다니고요.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예요. 네. 몽골 여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몽골 여행은 한 팀이 푸르공을 타고 이동하고 게르에서 취침하고 를 매일 반복하는 패키지 시골 여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몽골 여행은요 거의 대부분 한 팀으로 다녀요. 이한 팀의 최대 인원은 푸르공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인 8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사님, 가이드님 빼고 여행자는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8명이 한 팀이 되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르공. 이 푸르공은요, 몽골 여행이 아무래도 꽃이라고 할수 있죠. 네. 사실 푸르공 외에도 스타렉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 스타렉스는 좀안 귀여워. 푸르공에는 에어컨이 없고 창문을 열수 있는데, 뭐 오프로드를 달리다 보니까 흙먼지가 계속 막 들어와요, 창문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막 티셔츠에 막 흙먼지 묻고 막 그러고 아주 멋있는 여행을 했어요. 네. 이 푸르공 안에 저희의 모든 짐, 캐리어, 백팩, 뭐 장본거, 침낭 등등을 다 싣고 이동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최대한 8시간까지도 이동을 해요. 저는 저보다 멀미 심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비행기 멀미까지 생긴 사람인데 이 푸르공을 타고 오프로드를 달릴 때 많이 덜컹거리긴 하거든요. 막 엉덩이 아프고 막 그래도 멀미는 안 났어요. 한 번도. 게르는요, 아무래도 몽골 여행의 꽃이죠. 푸르공은요, 몽골 여행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꽃이 많아요, 몽골에. 예. 이 게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집인데요. 침대 최대 6개까지 들어가 있고요. 동행들이 다 여기 한 곳에서 자요. 남녀가 섞여 있으면 게르를 나눠서 자기도 하고, 한 번에 같이 몰아서 자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둘, 남자 넷 이렇게 갔었는데 저희는 다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리고 이 게르가 방음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말해도 박수 다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푸르공을 타고 이동하고 게르에서 취침하는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냥 막 나그네 같은 여행이에요. 매일 이동을 해서 구경하고 이동하고 구경하고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반 바퀴 이렇게 도는 여행이거든요. 매일 짐을 풀고 짐을 싸야 돼요. 게르에 도착하면 짐을 풀고 게르를 떠날 때면 짐을 또 싸야 돼요. 그게 굉장히 굉장히 별거 아니지만 제가 유목민이 아닌 게 정말 행복해요. 네. 몽골 여행은 곧 패키지예요. 투어사에서 진행하는 여행을 그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숙박, 교통, 음식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몽골 여행이에요. 그래서 자유여행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몽골 여행은요, 시골 여행이에요. 한국 시골과 달라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만지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근데 요즘 들어 점점 데이터가 많이 터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터지는 곳이 곳곳에 있어서 생각보다 되게 낭만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두 번째, 화장실. 인드 화장실 아니 화장실 같은 너. 몽골 여행에서 정말 힘든 점이 바로 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푸세식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푸세식과는 또 달라요. 정말 그냥 땅을 파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삐걱거리는 나무 발판 위에 발을 이렇게 얹고
숨을 막고 밑을 보지 않고 그냥 뭔가 동공이 풀린 채로 후다닥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화장실이에요. 푸세식이 좀 힘든 사람들은 우산 하나를 가져가서 이렇게 우산을 피고 그 뒤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들리는 식당에서 어떻게든 짜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타협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저희는 그냥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대본 멋졌죠. 하늘 아래서 풀 위에서 동물과 마주보고 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팀이 푸르공을 타고 이동하고 계류해서 취침하고를 매일 반복하는 패키지 시골 여행이다. 세 번째 여행 경비는요, 정말 심플해요. 항공권, 투어비, 개인 경비. 요 세 가지면 그냥 끝이에요. 끝!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울란바토르 공항까지 한 3시간 반 직항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부산에어, 그리고 몽골항공 이렇게 다섯 개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60만원, 2022년도에도 65만원에 직항을 결제했어요. 저는 두 번 다 몽골항공을 이용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비싼 것 같고요. 부산에어랑 제주항공이 아무래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매번 다르고 요즘은 또 항공권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직접 한번 이렇게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어 비용은요, 어딜 가느냐 보다 얼만큼의 기간 동안 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여행 기간과 동행의 인원에 따라서 투어 비용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10박 11일을 6명이서 여행을 가면 1인당 $100를 내면 5명의 경우에는 1인당 $120, 4명의 경우에는 1인당 $140, 3명의 경우는 1인당 $150, 막 이런 식으로 인원이 적어지면 금액은 높아져요. 근데 그 대신에 4명, 5명, 6명일 경우에 푸르공 안에서 조금 자리가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저희는 이번에 5명이 탔었는데 그렇게 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좋았어요. 이 투어 비용은 보통 예약금을 입금을 하고 가이드에게 직접 달러로 계산을 해요. 6박 7일로 다녀왔을 때는 1인당 한 $500 정도로 다녀왔던 것 같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투어사가 연계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공항 픽업 샌딩 필수죠. 투어사마다 좀 가격이 다르니까 한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데일리 몽골리아라는 투어사를 이용을 했고요. 이곳은 정말 강추합니다. 개인 경비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비예요. 패키지 안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슈퍼에서 사먹는 까까, 아니면은 보드카 저렴하니까 보드카 캐시미어 쇼핑 뭐 이런 거 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6박 7일로 다녀왔을 때는 130만원, 40만원, 50만원 정도에 다녀왔던 것 같고, 이번에 18박 19일로 다녀왔을 때는 총 200만원 정도로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가 투어 비용이 정말 저렴했거든요. 그 이유는 9박 정도를 텐트에서 잤어요.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 데일리 몽골리아에서 텐트를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텐트가 생각보다 낭만 있으면서도 꽤나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게르에서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투어사에서 언제, 어디를, 얼마나, 누구와 여행하냐가 관건이에요. 첫 번째, 어떤 투어사에서. 이 투어사를 정하는 방법은요, 네이버에 러브몽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는 약간 정보를 공유한다기보다 이제 투어사를 정하고 동행을 구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카페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9년도에 여기서 동행을 구했고 게시판마다 투어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을 훔치는 그런 투어사의 견적을 문의하고 이렇게 가격이 마음에 들거나 대화가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투어사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언제? 언제가 가장 중요해요. 빠르면 5월? 늦으면 10월까지 여행을 해요. 제일 여행하기 좋고 성수기인 달은 6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가장 몽골이 예쁠 때는 6, 7, 8월 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6, 7, 8월 중에 또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몽골 여행, 별 보러 가는 여행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별이 잘 보이는 기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이 잘 보이려면 보름달을 피해야 돼요. 이런 월력을 체크를 해서 보름달 기간을 피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18박 19일을 가면서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다 봤는데, 달도 중요하지만 날씨도 정말 중요해요. 달이 막 손톱만큼 막 있는데 구름이 껴버리면 별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름달이어도 달이 이제 질 때가 있잖아요. 새벽 1시, 2시, 3시에 나가서 보면 별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리고 사실 별도 별인데 낮에 보는 그런 어떤 자연들, 일출, 일몰 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별을 보이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기간을 좀 피해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생리기간과 보름달 기간이 겹친다, 이번 여행은 안 갈래! 라기보다는 생리 좀 기간 피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몽골에서 생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어디를? 몽골 여행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남쪽에 있는 사막, 그 홍고리넬스로 가느냐, 북쪽에 있는 호수, 홉스걸로 가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홍고리넬스, 이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낙타를 탈 수도 있고, 낙타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막에 올라서 일몰이나 일출을 보는, 한국은 절대 해볼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 대부분 이 고비, 이 홍고리넬스 쪽으로 많이들 가시고요. 몽골에서 가장 큰 호수, 정말 저도 실제로 봤는데 진짜 바다만 하거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물이 맑은 그런 곳이거든요. 이 남쪽에 있는 홍고리넬스와 북쪽에 있는 홉스골을 다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 2주는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홍고리넬스, 홉스골을 다 도는 18박 19일 코스로 다녀온 거고요. 한 곳만 가시더라도 최소 투어 기간은 6박 7일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최소예요. 왜냐면 제가 2019년도에 그 홍고리넬스로 6박 7일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나머지 이틀은 진짜 해 뜨는 시간은 계속 차 안에만 있었어요. 꼭 넉넉히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6박 7일도 많이 못 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몽골이 또 중부도 되게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짧게 좀 다녀오는 코스도 있을 테니까 투어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라는 어떤 저의 추천. 그리고 누구와 가느냐, 제 첫 번째 몽골 여행은 러브몽골이라는 카페에서 동행들을 구했고, 그 동행 구하는 게시판에서 뭐 저희 20대 여자들인데 어디 어디 갈 건데 가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뭐 이런 식이거나, 저희 일단 5명 다 구해줬는데 한 명만 더 구합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 갈 거예요, 이런 거거나, 저희 일단은 남자 3명인데 8월 중순일로 가고 싶고요, 이때쯤 뭐 시간 조율해서 같이 한번 정해봐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저까지 여자 2명, 남자 4명에서 총 6명에서 다녀왔고요. 몽골 여행을 간다는 어떤 그 감성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잘 지내고 있고, 우리 오빠들 다 이제 슬슬 결혼하고. 그리고 가이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이드가 어떻게 이 팀을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식당에서 사 먹지 않고 가이드가 한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식 그날 나의 상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아, 그리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 몽골 투어사들은 거의 다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가이드도 다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뭔가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나 몽골어에 대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그리고 몽골이 최근에 비자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막 몽골 대사관 가가지고 막 비자 발급받고 막 엄청 막 난리를 쳤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딱 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행하기가 정말 많이 수월해졌고, 한 팀으로 다니는 거다 보니까 정말 우리끼리만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달까? 네, 그랬어요. 해외여행이 부흥하는 이 시기에 몽골 여행, 이 코로나 시대에 딱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8박 19일의 소풍족의 우당탕탕 어쩌고 저쩌고 몽골 여행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몽골에서 사온 아이템들로 깜찍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몽골 여행에 대한 어떤 꿀팁, 꿀템들도 중간중간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만관!